우리가 인간이죠. 개미를 비유를 해볼게요. 개미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이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개미가 됐어. 근데 이제 개미의 시선으로 봅시다. 그럼 개미들은 이럴 거야. 어? 인간을 모르잖아, 개미들은. 인간을 파악을 못할 거 아니야. 어? 인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개미가 됐대. 어? 개미, 어? 저게 인간이었대. 어? 개미가 됐구나. 이럴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잖아.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우리가 개미가 됐다고 생각해보자니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개미가 될 수 있겠어요? 이 차이인 거야, 이 차이. 자,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 하나님이 인간이 됐구나. 아, 예수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아무 감흥이 없어, 지금.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하물며,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정치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예외를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 아세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우리 서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들 좋아해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아한다고요. 요즘에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은 또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많은 서민들이 싫어해요. 그렇죠? 촛불 집회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왜 좋아하고 왜 싫어할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착해서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흠도 많았고 말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한 것도 분명히 많았어요. 근데 서민들은 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싫었냐면 소통의 문제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서민의 아픔을 알았어요. 애환을 알았어요. 왜? 그 사람 출신이 그거였거든요. 아주 시골뜨기 출신이라기도 서민들의 그 애환을 알았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출신이 틀려. 서민들 애환을 몰라.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은 그런 서민적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엘리트 출신들은 이번에 그 청문회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삼성 그룹 뭐 아홉 개 그룹이 와서 청문회 받을 때 보니까 공부를 미리 해서 나왔는데 무슨 공부를 했냐고 보니까 무슨 버스비가 얼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비가 얼마. 그 공부해서 나왔대요. 그거 물어볼까봐. 그러니까 우리랑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이 땅에 온 거라니까요. 우리랑 소통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인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위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된 거라니까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대야. 그런데 죄는 없으시니라. 이 족보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갔는데 이게 감격이 안 되고 이게 복음이 아니면 뭐가 복음이겠어요, 진짜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복음이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이 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게 복음이 아니면 뭐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말 사주면 그게 복음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말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생명을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 족보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가.